Hey, you wanna come in? That's your drug. Double gonna gash. 이제 몸편으로 party. 감당한 데 빠지지. Oh, wow. Yeah. 애가 와도 여차. 챔버그란 끝. 대풀고 맘대로 찍은 누구라도. 불 끄고 눈 밝혀라 밤새. 억눌렀던 흐름 그럼 뭐야 밤새. Hai guys, selamat datang di WIB TV Show. Semoga kamu sehat terus dan juga tentunya jangan lupa mengikuti protokol kesehatan sambil menikmati WIB TV Show Cabang Korea bersama saya dan Mbak Gyeongrip. Dan hari ini tamunya siapa? Boleh diperkenalkan. 이분들의 퍼포먼스는 이 세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저 세상 퍼포먼스예요. 무대로, 얼굴로, 목소리로 어느 하나 빠지는 건 없는 매력 덩어리들. 한번 빠지면 정말 출구 없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최근에 또 스트레이 키즈가 새로운 앨범으로 이제 또 발매를 했잖아요. 노이지. 아, 이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인도네시아도 사실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네, 사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이죠. 11개월 만에 컴백을 했었는데 진짜 이번엔 또 어떤 방식으로 팬분들께 다가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낸 앨범이거든요. 근데 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열심히 해나가야 될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되게 감사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맞아요. 게 이번 곡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나 타이틀곡 소리꾼. 소리꾼 안무가 정말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따라는 못하겠어요. 너무 멋있는데 따라하고 싶은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할 말을 내뱉지 퇴퇴퇴. 일부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너무 시원시원해. 포인트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할 말을 내뱉을 때 뭐 모든 말 다 하겠다라는 표정으로 자신감 있게 계시다가 오케이 퇴퇴퇴 때 오른손에 퇴, 왼손에 퇴 하고 중간에서 탁
모여주시면 됩니다. 아, 비장하게. 네. 해볼까요? 네네. 네. 자, 5, 6, 7, 8. 할말을 내뱉지, 트, 트, 트. 할말을 내뱉지, 트, 트, 트. 우리 저 느낌이 안 나지? 안 나요. 아, 저희는 뭐 죄송하다 그런 것 같은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유, 멋있어요. 자, 스키즈는 특히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는 자체 프로듀싱 돌로 워낙에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긴 만큼 더 많이 돈독해지고 끈끈함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맞는 말인 게 왜냐면 저희도 작업이든 아니면 어떤 스케줄이든 숙소에서든 저희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긴 만큼 서로서로 얘기하는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푼 얘기도 되게 많이 해서 그런지 저희끼리의 그 케미도 더 이제 끈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스키즈의 무기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끈끈해지죠. 매력 맛집 스키즈 멤버 정말 한 명 한 명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자, 스키즈의 매력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목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한솔 씨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Permainan kali ini MC akan mengucapkan sebuah pernyataan dan para member tinggal menunjuk member yang tergolong pada pernyataan itu. Dan untuk member yang dipilih paling banyak akan mendapatkan hukuman nantinya.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 씨 너무 신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야? 아이엔이랑 하나한테 몰렸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아이엔한테 한 거죠? 네네, 아이엔. 저는 창빈이 형. 창민. 아이엔. 아이엔? 아이엔 두 표. 저는 이제 한연. 아이엔. 아이엔 세 표. 한이요. 한 두 표. 어, 저도 한이요. 어, 자, 그렇다면 네? 3대 3 누굽니까? 저 아이엔이요. 저 아이엔 축하합니다. 아, 본인을 선정하면서 이게 1등이 됐네요. 네. 그러면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검색을 합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핸드폰을 하다가 네. 한 번씩 검색해보고. 검색이라는 맞아요. 게 사실 무의식 중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하루에 대략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이름 검색을. 하루에 한 5번. 오. 5번. 그러면 그 5번 중에 이게 검색할 때도 사실 스트레이키즈 검색도 되고 스트레이키즈 IN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 IN 스트레이키즈도 되고 다른 멤버들도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어떻게 검색을 어떤 위주로 합니까? 저희 팀 검색을 좀 하고요. 스트레이키즈 먼저 하고 저를 검색합니다. 좋다, 좋아. 포괄적으로 한번 하고 분명히 스트레이키즈부터 한다. 아, 네네네. IN부터 하지 않는다. 한다, 아, 네. 그런 경우도 진짜요? 한도 지목을 많이 당했잖아요. 아, 그러게요. 고백해주세요. 저는 이제 저를 너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냥 되게 아직도 뭔가 신기해요. 제가 인터넷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사실 아직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그렇지.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물어볼까요? 네, 팀 내에서 가장 예능 캐릭터인 멤버는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지목해주세요. 한이.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른 멤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을 지목하신 분 누구입니까? 저요. 아, 좋아요. 우리 필렉스부터. 일단 항상 뭔가 팀 안에서 되게 그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능도 많이 나올 때마다 재밌는 얘기를 많이 꺼내기 때문에 또 되게 캐릭터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이가 말을 되게 잘하고요. 맞아요. 되게 그 웃음 포인트를 되게 잘 아는 친구라서 제가 이제 한이가 개그하면 이제 좀 숨이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 같은 거 나가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센스가 좋군요. 네, 센스가 좋죠. 예능을 만약 나가게 된다면 한이가 아마 이렇게 캐리를 하지 않을까. 강력 추천. 네. 캐리.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셨죠? 저요. 좋아요, 방찬. 한이가 순발력이 되게 좋아요. 아, 위트가 있군요. 이게 근데 방찬 씨도 제가 개인 방송하는 걸 봤는데 맞아요. 굉장히 센스 있던데요. 저요? 네. 아, 그래요? 아, 이거나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가 봐요. 센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있다고?
자, 그러면 오늘 그 1등 3표를 받은 한 씨에게 들어봐야죠, 또. 수상 소감. 아니, 수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멤버들이랑에서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들이 너무 편하기도 하고 제 개그 코드랑 잘 맞아서 그런데 사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일 웃긴 친구는 저기 저 친구거든요, 저 친구. 승민이가 이제 방송 같은 곳에 되게 뭔가 자기의 의외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맞아. 그 모습을 되게 예능캐로 뽑은 것 같습니다. 퀴즈 팀워크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웃기다. 나보다 제가 더 웃기다. 너가 웃겨. 지금 다들 웃기고 앉아 있는데.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단톡방 있죠? 아, 네. 단톡방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멤버는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궁금해. 또 몰립니다. 방찬 씨한테 좀 많이 표가 보세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표.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리더잖아요. 방찬. 네. 어떤 말을 그렇게. 이게 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잔소리가 들어가 있고. 언제는 뭐 약간 정리해 하는 그런 말들 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가끔은 이제 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재밌는 거 막, 이런 게 재밌더라 아니면 나 이게 너무 웃겼는데 너희 넣었더니 내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방찬 씨가 이렇게 글을 남기며 가장 많이 리액션 또는 대답을 하는 멤버가 누굽니까? 궁금했어요 저도. 이게 제가 올린 거에 이제 답해주는 사람. 그렇죠. 맞아요. 제일 많이 그나마 우리 이엔이지 않을까. 우리 막내가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아 그냥 이제 저는 이제 확인하고 좀 나중에 대답하는 편이에요. 아무도 이제 답장이 안 왔을 때 제가 이제 조용히 이제 답장을 합니다. 몇 시간 후에 조용히. 네. 다음 질문 가봅시다. 스테이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스테이처럼 멤버들을 가장 잘 챙기는 멤버가 누굽니까? 이게 조금 어머니 같은 멤버라고 보시나요? 우리 스테이들처럼 우리를 잘 챙겨주는 멤버들 간에 해요. 가장 잘 챙기는 사람? 하나 둘 셋! 가르쳐주세요. 나 벌칙 하기 싫어 왜 그래? 창빈 씨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맞나요? 창빈 씨 저는 잘 챙기지 않는데 자 창빈 몇 명입니까? 월표 같은데요 이번에? 창빈 혼자 창빈 아닌가 봐요. 방찬 씨 방찬 누굽니까? 네. 방찬! 방찬이요. 우와. 방찬을 지목한 모든 멤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챙김을 당했는지 좀 짧게 얘기해주세요. 짧게. 일단 저희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어디 이제 문제 있냐 하면서 이제 어디 상태 안 좋냐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와서 챙겨주는. 정말 대단한데. 정말 따스운 남자. 일단 찬이 형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섬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것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정말. 네,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 좋다. 오늘처럼 이제 스케줄 때 이제 다 같이 오늘 힘내자고 이렇게 막 카톡방에 올리거나 이제 분위기도 메이크해주고 으쌰으쌰 해주는 치얼업 해주고 네. 좋아요. 저는 이제 약간 항상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받으려고 뭐 다양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게 뭔가 되게 팀워크가 좀 더 세진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중심에 현진 씨는요? 우선 저희가 힘든 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서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나 지금 뭔가, 점점 이렇게 뭔가 감동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점점 저기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다들 이렇게 칭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바로 옆이야. 예민해지거나 화가 났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인데 있어 그런 분들 있어요. 네, 근데 형은 기분 안 나쁘게 되게 잘 말을 잘 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약간 조금씩 풀리는 그런 스타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멤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있거나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으면 항상 먼저 가서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팀을 다 이렇게 케어를 섬세하게 하시는 다 진짜. 이렇게 감싸네요. 이제 삼촌이십니다. 승인. 그래서 감동적인 얘기를 다 했으니까 파괴 이제 마지막은 파괴지. 파괴 저희에게 밥을 정말 자주 잘 사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감동. 최고죠.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숙소에서 파티를 자주 하는데. 야식을 혼자 다 산 적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냥 다 주문해가지고 애들 막 먹이고 그랬었어요. 아니 뭐 어떻게 파도 미담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방찬?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약간
약간 그 약간의 희생 정신이 좀 약간 몸에 배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어차피 한 팀이고 나의 내 팀인데 좀 더 애들이 편했으면 하고 좀 더 즐거웠으면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을 그러면 위로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 애들이죠. 아, 그럼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지목봉을 받으신 분, 지목봉을 받으신 분은 바로 방찬! 드립니다. 자, 이게 근데 정말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 좀 달라진 게 지목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벌칙을 받는 건데 그러기엔 너무 훈훈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렇죠. 또 희생 정신이 있는 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자, 우리 방찬 씨가 지금부터 벌칙을 받게 될 텐데 방찬 씨가 받게 될 벌칙은요 바로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을 위한 모닝콜입니다. 와. 자, 모닝콜 영상을 지금부터 찍을 거죠. 거죠. 네. 근데 이걸 좀 어떤 느낌을 원하세요?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 원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은지? 귀여운 일단. 느낌이요. 귀여운 느낌이요. 귀여운. 저희 팬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당찬 이왕 하는 거 두 가지 버전 해줘요. 왜냐면 부드러운 거 그리고 강한 거. 아, 강한 거요? 스트레이키즈가 워낙 무대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뭐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부드러운 거는? 부드러운 걸로. 스테이. 방운동. 방운동. 네. 방운동. 방찬이 말합니다. 스테이. 방운동. 뭐? 닫겠어요 이제. 닫겠어요 이제. 이번에는 도저히 안 일어나는 사람한테 하드하게. 스테이. 방운. 오. 방운. Right now 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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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도네시아 사신 것처럼 뭔가 저도 살면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소리를 어디선가. 너무 익숙해서 다른 멤버를 깨울 때 쓰지 않죠. 너무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니, 앞으로 쓰려고요. 아, 방문! 방문! 아, 좋아요. 방문. 자, 지금까지 스트레이 키즈와 함께 지목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매력 맛집이에요, 이분은. 아, 진짜? 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매력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지금 저도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자, 우리 스키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그 멤버들의 그 따뜻함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년 만에 처음 알았다.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들 뭔가 몰랐던 걸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좋아졌던 시간. 우리 뭐 승민 씨도 네. 어땠는지? 저희가 찬이 형을 지목했던 거는 아주 큰 그림이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우리 다 짜고 왔지. 아. 두 가지 버전의 모닝콜도 우리 스테이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좋아요. Nah, buat yang pengen lihat sedikit lebih lagi, langsung aja cek Tokopedia Play sekarang. Langsung aja cek di Tokopedia Play untuk lihat yang lebih banyak lagi. 그럼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인사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쌈바이 끝으로 라디.